야권에서는요, 벌써부터 이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을 견제하는 분위기, 이것도 느껴지는데요.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자신의 SNS에 협치를 빙자한 협공에 농락당할 만큼 민주당이 어리석지 않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이 협공이라고 한 그런 누구를 겨냥했느냐, 이 말이 이걸 두고서 설왕설래가 오갔는데요. 결국 이제 야권 출신으로 거론되는 박영선 전 장관, 김한길 위원장이 표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내용은요, 이재명 대표가 어젯밤에 자신의 SNS에 올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제 오전에, 그러니까 그날 오전에 박영선 장관이 이런 글을 올렸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협치가 기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는데, 그날 밤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협치를 빙자한 협공에 농락당할 만큼 뭐 민주당이 어리석지 않다라는 이제 글을 올리면서 관심이 집중이 된 겁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국무총리 후임으로 야권 인사인 뭐 박영선 전 장관이나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민주당 출신인 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특히나 박 전 장관과 김 전 총리는 비명계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이 사전 협의 없이 비명계 성향의 야권 출신들을 총리로 내세우려는 것을 협치 의도가 아닌 자신에 대한 협공으로 받아들이고 국회에서의 인준 거부를 미리 경고한 것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기자들이 이 대표에게 이 SNS 글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이 대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협치를 빙자한 협공에 농락당하지만 아닐 만큼 민주당 어리지 않다, 어리석지 않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뜻인지. 박영선 전 장관의 경우에는요, 총리직으로 처음 이름이 거론됐을 때만 해도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직 지냈고 또 민주당에서 사선 의원을 지냈고 또 서울시장 후보까지 한 만큼 야권에서도 수긍할 만한 카드 아니냐, 또 그런 점을 윤석열 대통령도 고려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정작요, 지금 보면 민주당 내부, 특히 이 친명계에서 부정적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맞습니다. 친명의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은 박영선 전 장관에 대한 인준 문제에서 민주당이 고민은 될 것이다, 이렇게 여지를 남기면서도요, 추천하는 과정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미 당을 떠난 김한길 위원장에 대해서는 국회 인준 과정이 상당히 험난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당선인은 여권에서 협치의 포장만 이용하고 있다면서 박영선 전 장관 스스로 총리설의 선을 그을 것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것도 들어보시죠. 박영선 전 장관이 총리로 지명이 됐을 때 민주당이 반대할까요? 청문 과정 거쳐야 되겠지만 일단 과정 자체가, 절차가 지금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임명할 가능성은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총리 기용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당을 떠나갖고 윤석열 정권에 들어갔는데 국회 인준 과정이 상당히 험난하겠죠. 아마 외국에 좀 나가 계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경제가 엉망이고 인생이 시달리고 있는데 이걸 국회가 대안을 낼 테니 좀 만나자라는 건데 그걸 번번이 거절을 한 것이 대통령실이에요. 협치를 거부하는 쪽에서 야당 인사를 빼가서 협치의 포장만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선명하게 좀 지적을 하셔야 되겠죠. 박영선 전 의원께서도.